네, 주간 단위로 이 수익률 기준이 바뀐 결투,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하면서 더욱더 흥미진진했었는데요. 이번 주 추천된 종목들부터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은 김기백 연구원과 황재민 대리가 종목을 추천해 줬습니다. 황재민 대리는 제닉을 추천해 줬고요. 김기백 연구원은 넥센타이어를 추천해 줬습니다. 이 종목들이 한 주간 수익률 게임을 벌였습니다. 네, 화요일은 결투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인 전문가가 강원랜드를, 지춘근 전문가가 IT스트를 제시했는데, 최근에 카지노 관련주 흐름 좋죠. 파라다이스 흐름이 좋습니다. 강원랜드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현충일로 휴장을 했고요. 목요일은 정정 전문가가 아모텍, 그리고 김기백 연구원이 대한항공을 추천해 줬습니다. 유가 하락 영향이 항공주 긍정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또 이들 종목들 흐름, 좀 긍정적인 흐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깐깐해진 수익률 게임 결투, 과연 다음 주 수익률 확인 때까지 이들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결투에서 나왔던 종목들요. 총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6개 정도의 종목 한번 빨리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제닉부터 보겠습니다. 6월 4일에 나왔던 종목입니다. 유진투자증권 황재민 대리의 종목이었는데요. 그때 목표가가 제시되기를 4만 8천 원이라고 설정을 해뒀어요. 지금 오늘 마감 가격이 4만 4천 원입니다. 조금 더 올라간다면 목표가 달성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 들어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최근에 수급 괜찮습니다. 어떤 수급이냐 하면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 쪽에서 사거래를 연속해서 매수 주문이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 어젯밤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이것도 제닉에 있어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거 함께 참고해 달라고 합니다. 제품 가격 개당 평균의 20% 정도의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거는 한번 들어봤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제시된 목표가 그 수준 그대로 홀딩 전략으로 유효한 전략이 될것 같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전화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제 비슷하게 박영인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강원랜드 한번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 강원랜드요. 네. 파라다이스의 흐름은 참 좋아요. 근데 네. 이게 강원랜드 쪽으로 좀 매기가 좀 확산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흐름이 포착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요, 제가 궁금한 것은 2만 7천 원 조금 낮춰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2만 6천 원 선에서는 계속 좀 밀려나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동종목 이제 조정장에서 강한 흐름 보여주는 이제 종목인데 우리 증시가 어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60일선 지금 지지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박스권에서 유종바닥 찍고 저점 높여가면서 추세 깨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다른 카지노주에 비해서 이제 거래량도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거래량 터진다면 2만 7천원까지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목표가 수적 없이요. 계속 네.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목표 가격 2만 7천원, 손절 가격 2만 4천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종목은 아이 테스트입니다. 지춘근 전문가의 종목이었는데요. 확인해 볼게요. 지춘근 전문가님. 예. 예. 자, 아이 테스트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조금 아쉬워요. 장중에 많이 올랐잖아요. 아, 예, 그쵸. 근데 좀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던데. 저 어떻게 전략은 유효한 겁니까? 예, 전략 목표가 손절가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장중에 6.4%대가 상승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추가 라인을 증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러한 이슈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막판에 기관 물량이 좀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는데 아직은 수급이 깨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아웃소싱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2, 3분기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최근 박스권 상단을 3,150원 라인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다음 주에 좀 중요해 보이고요. 전문가님, 다시 한 번이요. 어떤 라인이요? 예, 3,150원입니다. 3,150원 라인 예. 중요하게 봐라. 예. 예, 그
그 가격 라인만 돌파한다면 목표가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제시해드린 손절가만 유지하시면서 차후 흐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손절 가격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2,600원이고요. 말씀해주신 라인 3,150원 선을 돌파되는 여부 중요하다라는 의견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충근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종목은 아모텍 한번 볼게요. 어제 종목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상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전문가 JB스탁으로 전화 넣어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기업의 내용은 대충 들었으니까요. 오늘은 그 주가 흐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걱정되는 게요. 아모텍 그 차트를 보면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음봉이 발생하고 있어요. 점점점 내려오는 그것도 음봉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5,600원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볼까요? 계속 괜찮은 겁니까?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수세하고 매도세하고 조금 오늘 좀 결전을 좀 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5,500원 부근에서는 그래도 하반 경직성이 좀 보여지고 있고 약 4거래일 정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오늘 지금 뭐 그 기관에서 조금 뭐 매도세가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이번 그 주말을 이슈로 좀 대비하던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에 이슈가 아직 지금 WWDC 이슈가 있고 또 12일에는 갤럭시 S3의 예약 판매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수혜주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혹시나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뭐 선물과 옵션 동기 만기일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커질까봐 좀 61선을 전후로 좀 손절가 제시해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손절가까지 터치하기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고 윗꼬리는 오늘 3% 좀 정도 좀 상승했다가 좀 일부러 좀 약간 누른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럴 때는 다음 주 이슈를 조금 기회 삼아 다시 한번 좀 상승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제일 선방했던 종목이에요.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모텍 점검해봤습니다. 이제는 대한항공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김기백 연구원의 종목인데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종목이죠, 이것도요? 대한항공, 네. 어떻게 볼까요? 예. 괜찮나요, 오늘 흐름도요? 네, 오늘 뭐 1% 정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뭐 가장 항공주에 있어서 가장 두 가지 대변수가 중요합니다. 환율과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호적인 부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3분기 성수기까지 계속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특히나 뭐 여객 수요 같은 경우에도 월별로 지금 계속 증가세를 하고 있고 환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여행객의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건 정상인데 오히려 어떤 외국으로 나가는 어떤 우리나라 내국인 여행자라든지 아니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자들의 수는 지금 두 자릿수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계속 죽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내려왔을 때마다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손절 가격은 지켜주셔야 되겠죠. 자, 넥센 타이어도 간단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넥센 타이어 말씀해주신 이후로요 좀 밀려나고 있어요. 그 좀 상황이 괜찮은 건 아닌가? 닥달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뭐 상황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강세장 속에서도 어제 좀 소외받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되는데 예. 괜찮은 겁니까? 일단 뭐 최근 22,000원대에서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을 맞으면서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일단 뭐 업황 자체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일단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자동차 판매도 월별 판매량을 보게 되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신공장이 들어가면서 이제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을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예, 연구원님. 네. 저희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네. 부분은 다음 출연 때 좀 이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시간 조절을 못했어요.